저는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. 그 산업의학과는 아니지만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서 이 자격증을 알게 되었습니다. 23년도 11월에 그 배울락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그때 등록을 했는데 실제 공부 시간은 맥시멈으로 한 두 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때로는 한 시간도 공부를 못하는 날도 있었고 때로는 뭐 풀로 한 10시간 이상 공부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. 실기는 두 달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게을러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몰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자기 전 뭐 또 일어나서 아니면 당직 때 비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시험을 앞두고서는 다행히도 그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우선은 동영상 강의,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시간을 저에게 맞게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반복 학습이 용이하다, 그 다음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, 이런 것들일 텐데요. 저 같은 경우는 1.4배속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조금 이해가 이미 잘 되었다 싶은 부분이나 뭐 복잡한 계산식이 나오는 경우는 2배속을 해서 시간을 조금 세이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1차 실기시험에서 제가 사실 뭐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한 번도 못 봤던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것보다는 한 문제 정도 전혀 모르는 게 나와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정연석 교수님 가르침대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어가서 다행히 좀 헷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후한 점수를 주셔서 제가 91점을 맞았습니다. 그래서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시험 전날은 보통 아예 밤새면은 너무 무리가 되니까 한두 시간 내진 두세 시간 정도 정말 최소한의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좀 몰아서 머리에다가 쉽게 말해서 눈에 바른다고 하죠. 그런 공부를 좀 더 선호합니다. 그렇게 했었습니다. 딱히 제가 그 정리를 잘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저 나름은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차를 같이 보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외워야 될 그 공식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. 이게 제가 보니까 한 18장 정도 되던데 거의 장마다 한 개 정도씩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씩 공식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공식들을 한 번에 쑥 한번 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게 또 도움이 저는 됐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제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정현석 교수님 말씀대로 합격을 위해서는 이제 합격에 필요한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합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우락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끝까지 따라가신다면 합격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힘든 수험기간 화이팅입니다.